다양한 죽음의 가면을 쓴채 많은 이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이것. 놀랍게도 그 배후에는 늘 같은 녀석이 숨죽이고 있었는데요. 혹시 눈치채신 분 계실까요? 맞습니다. 범인은 바로 몸속 쓰레기라 불릴 만큼 악명이 높은 염증입니다. 실제 서울대병원 연구팀에 따르면 몸속 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모든 암의 발생과 사망 위험이 남성은 38%, 여성은 29%나 높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염증도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내 몸에 큰 병이 번지는 걸 막아주는 조력자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나를 향해 총구를 겨누는 암살자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까지 들으시면 염증이면 다 나쁜 거지 전부 없애버려야 하는 거 아니야? 라며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염증이 그 자체로 나쁜 건 아니기 때문이죠. 사실 염증은 우리 몸이 치유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인데요. 특히나 착한 염증이라 불리는 이것은 각종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내 몸을 지켜내기 위해 있는 힘껏 저항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급성 염증이라고 부르죠. 다만 진짜 경계해야 하는 염증은 따로 있는데요. 그건 바로 만성 염증입니다. 이 만성 염증은 나도 모르는 사이 몸에 씨를 뿌리고 오랜 기간에 걸쳐 아주 깊게 뿌리 내리게 되죠. 그러다 어느 순간이 되면 혈관, 장기, 근골격계, 호흡기 등 우리 몸속을 마구 헤집고 돌아다니며 결국엔 돌연사까지 일으키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서서히 숨통을 조여오기 때문에 이 만성염증을 가리켜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만성염증이 이렇게 코앞까지 다가왔음에도 의외로 그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신이 만성염증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으신가요? 만약 내가 만성염증인지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이 다섯 가지만 확인해 주세요. 첫째, 쉬는데도 자꾸만 몸이 피곤하고 붓고 쑤신다. 둘째, 잇몸질환이나 혀 갈라짐, 혀에 착색이 있다. 셋째, 장이 불편하고 주기적인 설사나 변비가 있다. 넷째, 눈이 뻑뻑하고 건조해지며 눈 피로감이 심하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예전보다 집중력이 자꾸만 떨어진다. 어떤가요? 다섯 가지 중 나와 일치하는 건 몇 가지가 있었나요? 나는 한두 개밖에 없네? 라며 방심하긴 이릅니다. 만약 단 한 가지라도 해당되신다면 만성염증을 의심해봐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만성염증을 제대로 다스려 치명적인 질환을 막을 기회를 포착했다는 뜻이니까요. 다만 염증을 손쉽게 없애려고 항생제를 장기 복용하게 될 경우 치매의 위험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만성염증 예방에는 무엇보다 평소 식습관이 중요한데요. 그렇게 전문가들은 염증 제거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함께 특히 이 차를 꾸준히 마실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만성염증 뿌리 뽑는 음식편에 이어 오늘 영상을 준비했으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하루 한 잔만 마셔도 만성염증을 뿌리 뽑는 염증에 좋은 차 3가지와 그 레시피, 그리고 만성염증을 줄이는 식사 꿀팁까지 모두 알게 되실 거예요. 그야말로 만성염증 총정리편이니까요. 오늘 알게 되신 걸 반드시 실천하셔서 모든 병의 핵심인 만성염증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 독소리 시작합니다. 하루 한 잔만 마셔도 만성염증 뿌리 뽑는 차 첫 번째는 염증을 지우는 보랏빛 지우개입니다. 알맹이를 씹을 때마다 달콤하고 향긋한 과즙이 입안 가득 퍼지는 보라색 이 과일. 혹시 뭔지 짐작이 가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포도입니다. 포도는 신이 인간에 준 선물이라고 할 만큼 알맹이와 씨, 껍질까지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는 고마운 과일인데요. 포도가 좋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 만성염증 지우개라는 별명까지 갖게 된 걸까요? 그 해답은 놀랍게도 1997년에 발표된 논문에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국제학술지인 사이언스에 게재된 이 논문이 포도 속 레스베라톨이라는 성분의 비밀을 밝혀낸 건데요. 여러분 혹시 프렌치 패러독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단어가 바로 포도 속 레스베라트롤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되어주었는데요. 프랑스인의 역설이란 뜻의 프렌치 패러독스는 프랑스인이 미국인 못지않게 기름진 걸 즐겨 먹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만율이 낮고 심장질환 발병률도 현저히 낮았던 흥미로운 현상에서 유래했습니다.
실제로 인구 1만 명 기준 미국에서는 182명이 심장병으로 사망하는 데 반해 프랑스인은 약 103명 정도로 사망률이 낮았다고 하죠. 연구 결과 포도 속에 풍부하게 함유된 레스베라트롤 성분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다시 말해 프랑스인들의 남다른 포도주 사랑이 그들을 만성염증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심혈관 질환과 각종 암으로부터 지켜준 것이었죠. 무엇보다 레스베라트롤은 죽음보다 더한 공포라 불리는 혈관성 치매 예방에도 그 효과가 탁월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포도주는 아무래도 술이다 보니 충분한 레스베라트롤 성분을 섭취하려고 많이 마시게 되다 보면 오히려 간에 무리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도 속 좋은 성분은 포도주가 아닌 포도즙으로 섭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이때 포도 알맹이로만 만든 포도즙을 드시게 될 경우 만성염증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를 그저 단맛이 아닌 만성염증 제거를 위해 드신다면 반드시 꼭 포도는 씨와 포도 껍질까지 함께 갈아 드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면서도 난 잔류농약 때문에 껍질은 좀 찝찝한데 라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농약 걱정 없애주는 꼼꼼하게 포도 씻는 꿀팁.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째, 포도 속까지 밀가루를 골고루 뿌린다. 둘째, 큰 볼에 물을 받아 포도를 5분간 담가준다. 셋째, 흐르는 물에 포도 사이사이를 꼼꼼하게 세척한다입니다. 이렇게 하면 밀가루가 포도 표면에 있는 농약이나 이물질을 싹 흡착하게 되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밀가루를 씻어낼 때 농약과 이물질도 함께 깨끗이 세척되는 원리죠. 이렇게 깨끗하게 씻은 포도는 일단 하나씩 떼어내 주시고요. 그 다음 믹서기에 넣고 갈아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포도가 좀 더 쉽게 갈리게 하려면 물을 좀 넣어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렸듯 만성염증 제거의 핵심인 포도 껍질과 포도 씨를 통째로 갈아주는 거죠. 그런데 혹시 이 방법 대신 끓여서 즙으로 드시려는 분 계신가요? 그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포도를 끓이게 되면 레스베라트롤을 비롯해 포도 속 좋은 성분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에 보약되는 포도를 드시려면 반드시 껍질과 씨를 함께 갈아서 생즙으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당분이 높은 포도를 매일 먹게 되면 살이 찔까봐 혹은 당뇨 혈당이 올라갈까봐 걱정되는 분이시라면 당 걱정 없는 이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하루 한 잔만 마셔도 만성염증을 뿌리 뽑는 차 두 번째는 천연항생제 계피차입니다. 특유의 그 은은한 향이 매력 포인트인 계피는 세계 3대 향신료라는 타이틀만큼이나 탁월한 효능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몸속 만성염증을 줄여주는 항염 효과입니다. 항염 효과? 염증을 없애려면 그냥 항생제를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며 의문을 갖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항생제가 발견된 이후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구한 건 맞지만 과도한 항생제 사용으로 인한 내성과 부작용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게 사실이죠. 실제로 하버드의대 소화기내과 앤드류 첸 박사에 따르면 항생제 장기 복용이 오히려 만성염증을 유발하고 인지 기능을 저하시킨다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암과 치매의 위험은 낮추면서 만성염증만 싹 녹여버릴 수 있는 계피가 더욱 주목받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계피 속 어떤 성분이 이걸 가능하게 만든 걸까요? 답은 바로 계피 알데하이드라는 계피의 독특한 맛과 향을 내는 그 성분에 있었는데요. 호주 스윈번대학 연구팀이 국제학술지인 마이크로바이올로지에 밝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면역력이 저하된 암 환자에게서 감염을 유발하는 세균을 추출해 실험을 한 결과 계피 속 계피 알데하이드가 이 세균이 퍼지는 것을 막는 건 물론이고 감염 원인균의 생성 자체를 75% 이상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계피의 효능은 여기서 끝인 걸까요? 물론 아닙니다. 계피는 항염 효과와 더불어 혈당을 낮춰주는 천연 인슐린 역할까지 해주기 때문에 당뇨가 걱정이신 분들께는 일석이조의 식품인 셈이죠. 앞서 말씀드린 포도 생즙이 당분 때문에 걱정되는 분이시라면 바로 이 계피차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만성염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비만 예방에도 계피가 아주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성염증에 좋은 계피는 만들기도 너무 쉬운데요. 특히 계피 속에 풍부한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 성분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뜨거운 물로 우려서 드시면 그 흡수율이 더욱 높아지니까요.
계피를 물에 넣고 10분 정도 끓이시거나 뜨거운 물에 15분 정도 우려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드린 차들보다 만성염증을 두 배로 날려버리는 강력한 효능의 차가 있는데요. 하루 한 잔만 마셔도 만성염증을 뿌리 뽑는 차 세 번째는 달콤 쌉쌀한 생강꿀차입니다. 생강꿀차는 만성염증 제거에 좋은 식재료 두 가지가 더해져 더욱 강력한 항염증제로 태어나는데요. 그 중에서도 생강 속에 풍부한 진저롤은 항염 효과의 핵심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강을 떠올릴 때 혀끝에 느껴지는 알싸하고 매운 그 맛의 주인공이 바로 진저롤인데요. 특히 진저롤은 차가운 성질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겨울철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이라면 더욱 강력 추천드립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자연스레 체내 면역력이 좋아지고 전반적인 신진대사 기능까지 올라가기 때문이죠. 다만 생강차의 쌉쌀한 맛 때문에 자주 마시기가 쉽지 않다는 분들께는 약간의 꿀을 섞어 드시기를 권해드리는데요. 꿀 속에 풍부한 플라보노이드는 생강과 마찬가지로 체내 염증을 완화해주는 항염증 기능뿐 아니라 항산화 효과와 더불어 항바이러스까지 몸에 해로운 것은 싹 다 막아주는 든든한 지원군이라고 할 수 있죠. 생강꿀차는 만들기도 참 쉬운데요. 재료는 깐 생강 2개와 생수 2리터, 약간의 꿀이면 끝입니다. 재료도 정말 간단하죠? 만드는 방법은 더 간단한데요. 첫째, 깐 생강을 슬라이스로 얇게 썰어준다. 둘째, 냄비에 생수 2리터와 생강을 넣고 끓여준다. 셋째,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인 후 30분 이상 은근히 끓여준다입니다. 완성되어 색이 진해진 생강차에는 취향에 맞게 꿀을 살짝 넣어 드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요즘처럼 쌀쌀해지는 날에 딱인 생강꿀차를 한잔하시면서 만성염증까지 날려버리시는 건 어떨까요? 이번엔 간단하면서도 만성염증을 확 줄여줄 수 있는 식사 꿀팁을 알려드릴 텐데요. 염증 제거에 효과가 탁월한 세 가지만 엄선한 거니까요. 들으시고 오늘 바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성염증 줄이는 식사 꿀팁 첫째, 고기는 삶아서 먹는다. 튀기거나 구운 고기는 삶은 고기에 비해 당독소가 높아 만성염증을 쉽게 유발하기 때문이죠. 둘째, 식사를 할 땐 녹황색 채소부터 먹는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는 탄수화물의 분해 속도를 늦춰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데요. 식사의 순서만으로도 당독소 생성을 막아 만성염증 위험을 낮출 수 있으니 정말 꿀팁 맞죠? 셋째, 식사한 다음 바로 가볍게 몸을 움직이자. 이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에너지를 소모해 혈당이 몸에 쌓이는 걸 막아 만성염증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게 되신 걸 한 줄로 정리해드리자면 하루 한 잔만 마셔도 만성염증을 뿌리 뽑는 차에는 염증을 지우는 보랏빛 포도생즙, 천연항생제 계피차, 달콤 쌉쌀한 생강꿀차가 있었고 식사 꿀팁으로는 첫째, 고기는 삶아서 먹는다. 둘째, 식사를 할 땐 채소부터 먹는다. 셋째, 식사한 다음 바로 가볍게 몸을 움직인다가 있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차는 모두 만들기는 간단하지만 만성염증을 녹여버리는 데는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으니까요. 꾸준히 드시며 염증 걱정은 싹 지우시고 활력만 가득한 매일 되시길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고정 댓글을 보시면 건강에 도움되는 또 다른 영상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건강 똑소리는 다음번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